오늘은 갤럭시 노트만의 큰 차별화 포인트, 바로 S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다들 S펜 잘 쓰고 계신가요? 노트 사용하면서 일부는 그냥 펜은 장신용일 뿐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는 그냥 그림이나 노트용으로만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앞으로 S펜을 자주 사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S펜이 없는 분들은 이 영상 때문에 노트10으로 당장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S펜의 모든 기능을 아주 상세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동안 S펜을 자주 사용하셨던 분들도 분명 몰랐던 기능 꽤 있을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어 액션입니다. 일단 설정, 유용한 기능, 그 다음에 S펜, 에어 액션에 들어가시면은 펜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사용할 건지 설정할 수 있고, 앱별 액션에서는 각 앱마다 어떤 액션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앱들은 이렇게 제한적으로 두 가지 액션만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공통 액션에서는 카메라와 미디어 쪽 액션이 있는데, 여기는 디테일하게 커스텀은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액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어 액션을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꼭 에어 액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펜의 버튼을 누를 상태에서 사용해야 하고, 볼륨 조절처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은 AR 두들입니다. AR 두들은 카메라를 켠 채로 영상에 S펜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서 덧입히는 기능인데, 카메라 동영상 촬영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면 AR 두들을 사용할 수 있고,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펜 굵기와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고, 얼굴, 공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공간을 인식해서 입체적으로 펜을 그릴 수 있으며, 얼굴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인식해서 그 위에 그리면 움직일 때마다 펜으로 그린 그림이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은 꺼진 화면 메모 활용입니다. 꺼진 화면 메모는 말 그대로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펜을 뽑으면 이런 식으로 검은 화면에 바로 메모를 할 수 있게끔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펜 색상이나 두께를 설정할 수 있고, 메모를 하고 여기 저장 버튼을 누르면 삼성 노트 앱 내에서 이렇게 따로 꺼진 화면 메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개의 화면을 동시에 사용하는 더블 모니터 글랜스 기능입니다. 글랜스 기능은 일단 현재 화면에 앱을 하나 무조건 띄워야 사용이 가능하고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서브 모니터로 사용할 앱을 먼저 이렇게 실행을 하고 글랜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작은 썸네일은 S펜을 활용해서 이렇게 각 4개의 모서리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S펜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해당 앱을 다시 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어지면 다시 이런 식으로 썸네일 형태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실제로 활용을 해보면 유튜브 앱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이렇게 살짝살짝 보거나, 미리 보는 거 외에 서브 모니터에서 실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다시 유튜브 앱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화면을 S펜으로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울 때는 이런 식으로 끌어서 상단 삭제 아이콘으로 이동시키면 삭제됩니다. 다음은 단어, 문장, 번역하기입니다. 번역기를 실행하면 번역할 언어를 이렇게 각각 설정할 수 있고, 단어를 번역할지 문장을 번역할지 아이콘을 눌러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어는 이런 식으로 S펜을 위에 가져다 대면 번역이 가능하고, 문장 같은 경우에는 영역을 이렇게 설정해서 영역 내 문장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돋보기입니다. 돋보기를 실행하면 이렇게 상단에 설정 아이콘이 뜨는데, 가운데 숫자가 돋보기 확대율이면 이런 식으로 총 4단계의 확대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S펜을 이렇게 가져다 대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아이콘은 돋보기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돋보기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글씨로 캘린더의 일정 관리하기입니다. 일단 캘린더에 손글씨를 사용하려면 상단 우측에 있는 이 연필 아이콘을 눌러야 하고요. 누르면 이렇게 캘린더에 손글씨로 일정을 메모할 수 있고, 꼭 저장을 눌러야 다른 달에도 메모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주의해 주시고요. 수정을 하고 싶을 때에는 다시 수정하고 싶은 달에서 연필 아이콘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펜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고, 이미 일정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데 손글씨 때문에 일정이 잘 안 보인다 하면은 여기를 눌러서 손글씨 메모만 잠시 끄고 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글씨 텍스트화 시키기입니다. 이렇게 손글씨로 글씨를 적고 노트의 파단에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영역 박스가 나타나면서 영역 내 손글씨를 텍스트로 변환해 줍니다. 만약 특정 손글씨만 변환하고 싶을 때에는 이 영역 박스를 그 글씨에만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변환 버튼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변환해 줍니다. 다음은 손글씨로 전화, 메일, 인터넷 바로 연결하기입니다. 이렇게 손글씨로 주소, 연락처, 메일 주소가 메모되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인식해서 S펜을 가져다 대면 주소의 경우에는 브라우저로 연결해서 바로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고, 연락처의 경우에는 바로 번호 입력까지 가능하며, 메일 주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 사용하는 펜 스타일 저장하기입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스타일을 추가 버튼 눌러서 저장할 수 있고 필요 없는 스타일은 따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우개 기능 빠르게 사용하기입니다. 그린 모드일 때 이렇게 S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여기 이 부분이 지우개 아이콘으로 변경이 되면서 바로 지우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아래쪽에서 지우개 아이콘을 누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우개 아이콘을 누르면 더 자세히 세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획 단위로 지우거나 선택 영역 지우기를 선택해서 원하는 스타일대로 지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셀렉트 활용하기입니다. 스마트 셀렉트를 실행하면 사각형, 자유형, 원형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 설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영역을 잘라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라낸 영역에 대해서 가장 좌측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미지만 따로 추출해서 영역 선택이 가능하며 텍스트 인식을 누르면 영역 내 텍스트만 추출해서 복사나 공유할 수 있고 잘라낸 영역을 따로 팝업 형태로 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팝업 사이즈가 클 경우 여기를 눌러서 더 작게 줄일 수 있고 다시 누르면 원래 사이즈로 돌아옵니다. 이 팝업은 이미지로 저장할 수도 있으며 필요 없을 땐 X로 눌러서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영상이 있을 경우 영역을 설정해서 GIF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영역을 설정하고 화질 선택 후 녹화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되고요. 중지 버튼을 누르면 녹화된 만큼 GIF가 만들어집니다. 이 GIF는 갤러리에서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미 팝업이 띄워져 있는 경우 추가로 더 띄울 수 없으며 기존 거를 없애야 띄울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한 개의 팝업만 띄울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스크롤 캡처하기입니다. 스크롤 캡처는 캡처 후 쓰기를 실행하면 되는데 일단 가장 맨 위로 올라가서 실행하면 현재 화면이 캡처되고 여기서 스크롤 캡처 버튼을 누르면 추가적으로 스크롤을 내려서 더 캡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길이만큼 계속 눌러서 캡처를 하고 완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긴 이미지 형태로 스크롤 캡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캡처 후 S펜을 활용해서 추가로 그림이나 메모를 하고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S펜 배터리 잔량 확인하기입니다. 총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먼저 설정, 유용한 기능, S펜, 에어 액션에 들어가면 이쪽에 배터리 잔량이 확인이 가능하고 좀 더 쉽게 그냥 플로팅 아이콘이나 S펜 버튼을 눌러서 이 기능 화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단에 있는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 배터리 잔량 퍼센트로 나오는 거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에어뷰 활용하기입니다. 에어뷰는 이런 식으로 S펜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 텍스트나 이미지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브 메시지 활용하기입니다. 라이브 메시지를 실행하면 이렇게 카메라, 색상, 갤러리, 컬렉션이 있고 라이브 메시지를 사용할 배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선택하면 카메라로 비추고 있는 화면에 이렇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고 배경색 위나 갤러리 이미지에도 남길 수 있습니다. 남겨진 메시지들은 컬렉션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외 자잘한 기능으로 S펜을 활용해서 잠금 해제를 하거나 S펜 포인터를 켜고 끄거나 그리고 추가로 S펜이 더 있을 경우에는 다른 S펜 추가 사용을 체크해서 한 개 이상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정말 많은 S펜의 기능들을 알아봤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분량 조절 실패했네요. 그래서 제가 하단에 각 기능별 타임 시간을 따로 남겨드렸으니까 궁금하신 것만 따로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